우보라 젤레일입니다. 예전에 네일 스티커 3종 비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요거 보고 오시면 우보라 네일이랑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핸드폰 하면서 우보라 광고 못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업계에 있는 분께 들었는데 우보라가 지금 광고비를 이제 미친 듯이 때려받고 있대요. 저는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반감이 있었어요. 인스타 광고하면 약간 믿고 거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사서 써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광고를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다른 네일 스티커 못 쓸 것 같아요. 진짜 썽에 안 찰 것 같아요. 제가 수년간 네일 스티커를 사용 중인지라 제 나름의 부착 노하우도 보여드리면서 우보라 젤네일 2주 후기, 제거 후기까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네일 패디 디자인 하나씩 구매를 했고요. 첫 구매라서 젤램프도 증정을 받았어요. 박스를 열면 이런 까만 케이스 안에 네일 스트립이 차곡차곡 담겨 있고 우드 스틱과 네일 파일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알코올 수압은 따로 동봉되어서 왔어요. 네일 스트립은 총 30개. 제가 고른 건 풀컬러, 파츠, 자개, 프렌치 네 가지 디자인이 한 세트인데요. 자개 네일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건 패디에 들어간 자개 디자인이에요. 반짝임이 진짜 장난 아니죠? 디자인별로 사이즈가 다양해서 양쪽 손톱 디자인 배치하기에도 좋았어요. 다른 네일 스티커들은 디자인별로 사이즈가 비슷해서 양손 디자인을 거의 대칭으로 붙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젤 네일을 60%만 경화시킨 거라서 뒤집어 봤을 때도 젤 네일 본연의 컬러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특히 페디큐어의 이 맑은 마젠타 색감을 좀 봐주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투명도가 조절이 된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일 스트립이 이렇게 볼록하니 입체감이 있습니다. 가장자리 쪽은 얇아져서 확실히 생활하면서 가장자리 쪽이 걸리는 느낌이 덜했어요. 가운데가 좀 도톰해서 이게 잘 붙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서 좀 이렇게 굴곡진 부분에도 이렇게 촥 감기듯이 붙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큐티클 정리를 다 했고요. 저는 손톱 표면에 이렇게 세로줄이 있어서 네일 샤이너로 손톱 표면을 좀 매끈하게 갈아줬습니다. 손톱이 약한 편이라 살짝만 갈았어요. 동봉되어 있던 알코올 수압으로 손톱의 유분기를 꼼꼼히 닦아줍니다. 내 손톱이랑 맞는 사이즈의 네일 스트립을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가며 대보면 더 정확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호 필름을 떼어내고 네일 스트립을 떼서 손톱 중앙쯤에 살포시 얹어놓고 위치가 맞았다 싶으면은 굴곡을 따라 힘있게 부착해줍니다. 그리고 이 우드 스틱으로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줘야 돼요. 네일 스티커 유지의 포인트가 바로 이 가장자리거든요. 여기가 잘 붙어 있어야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꼭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손톱 양 끝부분을 아랫방향으로 밀어내면서 접어줍니다. 네일 파일로 손톱 모양에 맞게 접힌 부분을 잘라냅니다. 적당히 잘렸다 싶어서 힘으로 뜯어내면 손톱 끝부분 마무리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잘릴 때까지 깔끔하게 파일링 해주세요.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완벽하게 들뜸 없이 부착되었습니다. 나머지 손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 붙여줬어요. 단 파츠 디자인은 기포 방지 프로텍션 스트립을 한번 붙인 다음에 그 위에 파츠 디자인을 덧붙여야 됐어요. 이걸 두 겹이나 붙이면 좀 두꺼워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프로텍션 스트립이 좀 얇더라고요. 그래서 두 겹으로 붙여도 뭐 그닥 두껍다는 느낌은 없었고 굴곡진 부분까지 완벽하게 잘 붙었습니다. 우보라 네일은 붙이면서도 이게 되나 싶은 부분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붙더라고요. 아무리 굴곡져 있어도 붙어요. 이렇게 다 붙여놓고 이제 젤램프로 경화를 시켜줄 건데요. 증정받은 젤램프 다리를 펼쳐놓고 손을 넣어봤는데 엄지손가락이 안 들어가길래 그냥 이렇게 반대손으로 들고 손가락을 접어서 램프 빛을 쐬어줬어요. 45초 있으면 자동으로 빛이 꺼집니다. 경화된 후에 네일을 확인해봤는데요. 스트립이 쪼그라들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딱딱하게 굳었어요. 표면이 딱딱해져서 이렇게 손톱으로 찍어도 자국이나 기스가 안 남아요. 무엇보다 이 광택이 예술입니다. 인쇄된 네일 스티커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네일 광택입니다.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2주 후, 오늘이 바로 2주 후인데요. 제거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진짜 하나도 들뜬 게 없고 완벽하게 그대로 다 밀착이 되어 있어요. 보통 네일 스티커가 5일 정도 되면은 요 가장자리가 다 뜨기 시작하고 이 끝부분은 이제 변색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기스 하나 난 게 없고 진짜 광택까지 그대로 그냥 유지. 근데 제가 4일차쯤에 좀 뭘 만드느냐고 손을 험하게 썼더니 엄지손톱에 진주 파츠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검지손톱 부분에 이 끝에가 살짝 깨졌어요. 네일 스트립이 딱딱하게 굳는 타입이라서 벌어지거나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이 나서 깨지더라고요. 깨진 부분이 날카롭길래 파일로 좀 다듬어 줬는데 지금까지도 생활하는데 일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투명 스트립 얘만 끝부분이 살짝 누렇게 변색이 돼가지고 엄지손톱만 제거하려고요. 박스 구성품으로 들어있던 이 우드 스틱에 아세톤을 적신 다음에 네일 스트립의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밀어 넣으면서 부착된 걸 분리합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우드 스틱으로 제거를 해야지 이게 적당히 쩔어졌다고 이걸 잡아서 뜯으면은 진짜 손톱 다 상해요. 절대 이거를 잡아서 뜯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하면 손톱 표면 뜯김 거의 없이 깔끔하고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던 파츠를 다시 붙여주면 새로 네일한 것 같죠? 제가 손톱이 긴 거를 좀 잘 못 견뎌가지고 이 오브라 네일을 붙인 상태에서 손톱깎이로 길이를 자르고 울퉁불퉁한 거는 파일링을 해줬는데요. 붙인 상태에서 손톱깎이로 잘라도 얘가 뜨질 않더라고요. 그냥 잘 붙어 있어요. 진짜 얘는 뭘 해도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패디도 붙여봤습니다. 제가 사실 내성 발톱이라서 엄지 발톱 끝이 파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굴곡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네일샵 가서 젤 패디를 하면은 이게 워낙 두껍게 쌓이다 보니까 발톱이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발이 너무 아파요. 진짜 심할 때는 걷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냥 매니큐어만 얇게 바르고 다녔었거든요. 오브라 패디 진짜 최고예요. 발톱 모양에 딱 맞게 잘 붙어 있고 패디도 2주 동안 계속 붙이고 있는데 전혀 들뜬 거 없고요. 떨어진 거 없고요. 너무너무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들뜸, 지속력, 광택, 변색, 두께감까지 저는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었어요. 진짜 제가 써본 네일 스티커 중에서는 원탑이에요. 자, 여기까지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한 품목이나 한 컬렉션 이렇게 리뷰를 할게요. 이걸 모아서 리뷰를 하려니까 조금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초복도 지났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재미있고 유익한 뷰티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안녕.